맞아요. 오랜만입니다. 부끄러워. 매번 얼굴 안 보이고 하다가 오랜만이죠? 사람 여기 보여줄까? 일로 와봐. 여기.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랜만입니다. 부끄럽네요. 하루 묘기 보여줄 수 있는데. 하루가 이렇게 슉 하고 점프 슉 하거든요. 너무 얼빡샷인가요? 멀리서 떨어져서 있을게요. 좋아해,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멋있으면 언니라고. 부르고 싶어지니까 저도 언니 아닌데 언니라고 부르는 사람 많아요. 멋있다고 제가 멋있다고 느껴지시면 언니라고 불러주셔도 됩니다. 물소리는 어? 여기로 왔다. 어? 저리 갔다. 물소리 정수기 소리. 주말 잘 보냈나요? 이제 월요일이 되는데 아주 힘든 요일인데 저도 내일 좀 빡셉니다. 아니 이게 머리를 이렇게 넘기면 갑자기 계속 슉 흘러와요. 그쵸? 물소리 듣기 좋죠? 공부 중이시구나. 저요? 저 오늘 완전 강아지 상 아닙니까? 저 고양이 상, 고양이 같다는 말 너무 오랜만에 듣네요. 내일은 합주도 있고요. 일도 해야 되고요. 이제 콘서트 관련된 업무들을 봐야 하고 내일 동물에서도 사실 새벽에 좀 하고 잘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합주요? 훔쳐보고 싶어요? 뭔가 스포를 좀 할 수 있다면요.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두둥. 맞아요. 동숲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눈이 너무 아파. 머리가 너무 아픈데.
영상 뭐 하는 게 있어가지고 연습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켰어요. 새벽빛? 나 가을에 본 노래를 너무 안 불러가지고 가사가 요즘에 가물가물해요. 왜냐면 제 노래가 가사가 진짜 많고 노래가 많아요. 그래서 아니에요. 저 안 예뻐요. 부서지는 머리카락을 만지며 들리지 않는 노래를 부르다 까무룩 네 품에서 잠들까 미쳐버려. 알 수 없는 내일 같은 곳에서 맞아, 지금 싱크대 들어갔다 나왔어요. 아니야. 오늘 기분이요? 오늘 되게 좋아하는 분의 결혼식을 다녀왔는데 엄청 엄청 거기서 좋은 행복하고 좋은 기분을 많이 받아가지고 오늘은 기분 좀 좋았어요. 저 눈 모양 이렇게 된 거 보여요? 이렇게. 아니야. 아니요, 축가 부르러 간 건 아니고. 맞아요.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팬이었기 때문에 제가 언니라고 부르게 된 것도 너무 영광이고 제가 결혼식에 가서 축하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기뻐요. 기뻤어요, 오늘. 제가
언니 노래 중에 제일 처음 좋아하게 된 거는, 제일 처음? 아닌데, 그냥 있자를 엄청 좋아하게 됐고, 그러고 못다한 말들 앨범들을 엄청 엄청 많이 들었어요. 더 올라와봐. 카메라 보고 인사해. 가루? 가루? 야, 일로 와봐. 불러야 돼. 일로 와봐. 안 오나 봐. 왜? 왜 이렇게 슬퍼? 또 풀 뜯어먹으러 갔다. 여기 화분 있거든요. 천국의 사람들도 되게 좋아하고. 야, 뇌물이야. 일로 와. 일로 와봐. 저리로 갔어. 이거 팬분한테 받은, 나 몇 년도에 받았지? 2018년에 받은 컵인데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이거 주신 분 누구야? 아직도 저를 좋아하실까요? 여기에 찬물이 엄청 많이 들어서 흰색인데 안에 아이보리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저를 좋아하고 계신다면 당근을 흔들어주세요. 가로야, 일로 와봐. 일로 와. 감사합니다. 호호. 진짜요? 당근 흔들어 주신 분. 아, 뭐야. 한 명이 아니잖아.
얼마 전에 컵이라는 곡 있는데 그 곡 왜 내렸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컵 불러야죠 오랜만에 하루야 일로 와봐 일로 와 올라와 왜 이렇게 화를 낼까 공댕이 팡팡하는 소리입니다 언젠가 길을 걷다가 네가 좋아하는 그림이 그려진 컵 두 개를 샀지 널 주고 싶어서 하지만 언제 만나게 될까 먼저 보고 싶다고 말하면 되지만 난 겁이 많아서 우연을 기대해 하얀 포장지 위에 점점 먼지만 쌓여가네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마치 혼나는 것 같아 우린 너무 닮았어 저 속에 하얀 것 두 개처럼 말하고 싶은 것도 숨기고 싶은 것도 지 않아 네가 밉다고 말하면 되지만 말하긴 나도 똑같아 내가 지는 것 같아 그 마음이 자꾸만 커져서 날 괴롭게 해 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상상을 끝낼 수가 없어 바보같이 포장지 위에 점점 먼지만 쌓여가네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마치 혼나는 것 같아 우린 너무 닮았어 저 속에 하얀 컵 두 개처럼 말하고 싶은 것도 숨기고 싶은 것도 이거 홍조예요. 아니 제가 알러지가 얼마 전에 올라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얼굴 여기 이렇게 개가 다 빨개지고 띵띵 부었어요. 딱딱하게. 그래서 아마 그게 뭔가 얼굴에 열이 안 빠져나가고 그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고 나서 계속 뭐 얼굴 선크림도 못 바르고 막 그러다가 지금 오늘은 톤업크림을 발랐어요. 톤업크림을 발랐고 네 지금은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밖에 나갈 때 뭘 바르고 나왔어요. 저 MBTI 뭐예요? 아는 분들은 말하지 마세요. 아, 말하지 마시고.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MBTI가 바뀌었는데 아마 스토리를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네, 환절기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도우님 쓰지 마세요.
맞출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죠. 인프피 백 아니에요. 이프피도 아니에요. 인프피 아니고 에프제 아니고 인프제? 인프제 맞습니다. 아 인티제야. 잘못 말했다. 인프제 아니야. 아 괜히 말했네? 어 말해버렸어. 이랑 원래 인팁인데요. 인티제로 한 약 한 달 전에 바뀌었는데 근데 사실 저는 검사하면 다 중간이 나와요. 선택형으로 바뀐 것 같긴 해요. 아이, 민망하니까 웃지 마세요. 아니에요. 뭔가 예뻐요, 귀여워요 이런 말들이 사실 칭찬으로 해주시는 말이지만 제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뭔가 어렵지 않을까요? 받아들이기가? 왜요? 올해는 제이가 맞아요? 왜죠? 어? 아름답다는 말은 좋아합니다. 네. 왜냐면 예쁘다가 되게 좋은 말이지만 저한테 예쁘다고 해주신 분들한테 막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예쁘다는 말이 뭔가 외모나 이런 것보다는 뭔가 좀 다른 형용사 같아요. 그냥 근데 또 이렇게 말하고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막 예쁘다고 헉헉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근데 저는 예쁘다고 제가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 고양이들은 예뻐요. 감사합니다. 네. 하하하. 뭔가 제가 얼마 전에 친구랑 얘기하다가 제가 막 어떤 개인의 생각 같은 거를 말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거는 누가 나를 판단하는 게 싫으니까였는데 오늘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했어요. 저요? 기타에 달린 거는 카포. 저는 되게 혼자서 엄청 많이 어떤 상황, 시간 막 이런 거를 루프로 엄청 돌려봐요. 계속 생각하고 근데 막 뭔가 지금보다 더 어릴 때는 엄청 실수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뭔가 사람을 만나는 거나 아니면 말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고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 일이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쩌면 재밌는 일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안 해보고 두려워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요즘엔 말할 때 최대한 사랑을 담아서 말을 하려고 원래도 그렇게 말을 했지만 조금 더 온유하게 말을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요즘입니다.
같은 카포예요? 저번에 어디서 떠나다 쿠팡에서 샀던 거?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행동이나 말에 앞선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섬세하면 좋을 텐데. 조심하고 섬세한 팬이 될게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한테 막 마구마구 좋으신 대로 하셔도 돼요. 왜냐면 저는 좋은 것만 골라서 잘 느껴요. 그리고 안 좋은 건 없고 아쉬운 것만 있는 거라. 그래서 근데 아까 투정 부렸네. 예쁘다는 말 아니에요 이러면서. 지금보다 온유하게 말하시면 거의 할머니 아니니. 저요? 저 교회 다니냐고요? 저 탕자예요. 저는 탕자고요. 네. 고양이 정수기입니다. 물소리는. 네. 어린 유년 시절을 교회에서 보냈는데요. 계속. 네, 뭔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좀 스스로 생각하고 다듬는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방황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되게 딥하게 들어가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그 탕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들이 이렇게 떠나가지고 세상을 막 아빠 말 안 듣고 막 이렇게 다니다가 다시 아빠한테 돌아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 탕자 이야기라고 쳐보시면. 맞아, 돌아온 탕자. 맞아, 맞아. 그래서 근데 저는 아직 뭔가 돌아온의 수식은 붙일 수 없는 그저 떠난 사람. 네, 뭐 여기까지 하고 이건. 네. 그래서 뭔가 사실 피아노를 계속 쳤던 것도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었고 제가 교회 반주를 계속 했었어가지고 뭔가 오랫동안 가까이 어렵지 않게 음악이랑 붙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랬답니다. 지금은 일요일에 동물의 숲 하지만요. 공연하거나 모기가 집에 한 마리가 있는데 지금 29분을 했어요. 30분을 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고 모기를 잡으러 떠나보려고 합니다. 최애 영화는 어떤 거예요? 아, 올해에 제가 늘 최애 영화라고 최애 영화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좋아하는 몇 가지를 얘기하고 최애는 없었는데 헤어질 결심 보고 나서 헤어질 결심이 뭔가 최애까지는 아니고 차애가 됐고 저는 애프터 양이 현재 최애 영화입니다. 애프터 양 엄청 여기서의 호흡이랑 색 체가 너무 좋았어요. 글라이드를 불러볼까요? 원래 러브송 페스티벌 때 글라이드를 약간 좀
좀 바꿔서 갔는데 근데 러닝타임이 짧아서 못했어요. 그래서 막 단콘대 할까? 이 생각을 했는데 또 샌리스트랑 뭔가 스토리상? 스토리상 뭔가 못 들어갈 것 같아서 올해 진짜 부르고 싶었는데 못 불렀어요. 공연 때. 누구야? 누구야? 너무 멋있는 사람이잖아. 버전도 좋은데 저는 원곡이 더 좋아요. 안 아파. 근데 애프터 형 되게 도님 좋아하실 것 같아요. 뭔가 그래요? 고맙습니다. 반가워해 주셔서. 그거 뭐지? OST 중에 좋아했던 게 그 그거 뭐지? Ah, 맞아 맞아.
모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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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So you find yourself at the subway When you were in a back by your side Not at once, it seems like a good way You realize it's the end of your life For what it was Here comes the train Upon the track There goes the pain And cuts to play Are you ready for the last stop To take a step You can take back 가로에 앉아서 휠 좀 내려 Take it all The punches could take Took them all Right on your chest Now that country's back and breaking Again For what it was Here comes a train Upon the track goes to pain it goes to play are you ready for the lesson to take a step you can take back the shell of you that you take it down what should hurt on it When she gets your crown Tell me what you found mm-hmm. Here comes the rain So hold your head Don't pray to God Cause I won't talk back Are you ready for the lesson? Take a step You can take back 모기가 계속 있어요 또리방 또리방이 뭐예요? 또리방이 뭐죠? 약간 똘망똘망 같은 건가? 고맙습니다 여름님 모기는 기타로 내려치냐고요? 그러기엔 기타가 너무 아깝잖아요. 전 부자가 아니랍니다. 아, 제가 오늘 새벽에 할 일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요거트를 먹으면서 작은 아씨들 마지막 회를 보고 동물의 숲을 30분 정도 한 뒤에 뭔가 좀 더 시간이 남으면 글리치를 보다 본 걸 좀 보고 그러고 자야 돼요. 캐롤? 전혀 이르지 않아요. 저 혼자 불러요, 막. 캐롤을 부를 때가 됐구나. 올해는 캐롤을 좀 써볼까 싶어요. 저 라이브요? 주기적으로 하진 않고 그냥
내킬 때 하는데 저 최애 주민 그 친구 이노라 하는 친구 이노라 하는 누군지 아세요? 저 그 요비 안 좋아해요. 요비 뭔가 좀 자의식 과잉으로 사는 것 같던데. 요비 맨날 그 막 싫어 이렇게 맨날 잠자리 제가 때려요. 에헤. 그 초록색 돼지 맨날 헬스 한다고 하는 애 초록색 뭐라 이노라 하는 애 누군지 아시나요? 저 그 친구 좋아하고 또 그 뭐뭐뭐뭐뭐 자기야 하는 그 양 있어요. 그 양도 좋아해요. 뭐뭐뭐뭐뭐 박사인가? 맞다 맞나봐 박사인가 봐. 캐롤? 사실 근데 뭐든 따뜻하고 따뜻하게 부르면 그리고 좀 추워지면 캐롤 같지 않나요? 너무 낮네. Have yourself 그러면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Let your heart be light from중요하죠.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Have yourself
little Christmas.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Mm.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노래가 그것도 있잖아. 이거 되게 많이 부르시지 않나요? 크리스마스 때 올해는 조금 진짜 트리도 사고 회복을 하려고요. 그러니까 엄청 큰 트리나무까지는 아니더라도 율마 정도는 사서 전구를 이렇게 감아보면 어떨까. 크리스마스 기대가 되네요. 저는 이제 막곡하고 방송을 끄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제 한 시간이 돼가거든요. 다음 주 시험 기말고사인가? 중간고사? 생각이 많으시군요. 다음 주면 저랑 시험 기간이 똑같으시네요. 저도 다음 주에 큰 시험이 있어서요. 단독 콘서트라는. 그래서 그 마음이 뭔지 알아요. 이런저런 생각 많아지고 뭔가 되게. 그래서 시험 기간으로 내가 공연 일자를 되게 잘못 잡았나 싶기도 한데, 또 너무 추워지면은 그러면 뭔가 와, 너무 좋은 말이다. 응원하는 사람들만 잔뜩 있는 시험이 되겠네요.
진짜요? 스튜드 불러드릴까요? 그러면 다음 주 시험 화이팅 하시라고.
스탠드였고요. 근데 이번 공연 때는 뭔가 좀 더 크고 벅찬 스튜디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56분 했어요. 아, 맞아. 내가 그래서 이렇게 라방을 하는 이런 게 너무 저는 좋아요. 그래서 친구랑 막 얘기하다가 나중에 진짜 그런 거 하고 싶은 거예요. 파자마 공연을 해가지고 진짜 넓은 데를 빌려서 한 사람당 누울 수 있는 이불을 다 주고 누워서 공연을 보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막 자장가도 불러주고 진짜 자도 되고. 근데 이제 코, 꼬리, 방지 이런 거는 다 챙겨와야 되는 거지. 코 고는 분만 이렇게 깨우고. 괜찮지 않아요? 너무 해보고 싶어요. 그 체육관 같은 데 빌려가지고 막 학교 체육관 이런 데 빌리면 강당이니까 그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다들 매트를 이제 다 매트는 깔려있고 준비물이 본인이 진짜 덥고 자는 이불이랑 자기 파자마. 그렇게 공연하면 오세요. 아, 근데 만취는 안 됩니다. 언젠가 하게 된다면. 동화 낭독은 제가 동요를 만들게 되면 아마 그 동요가 동화랑 이어지는 동요일 거예요. 양말 로켓 여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쓰고 있는. 조금 들려드릴까요? 옛날에도 막 몇 번 말하긴 했는데. 근데 그치. 누워서 볼 수 있는 공연이면 관객이 굉장히 조금 많이는 못 들어오겠죠? 제가 양말 로켓 여우라는 캐릭터를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제가 양말을 하나를 샀는데, 거기에 여우가 로켓을 타고 있는 그림이 그려진 양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나? 근데 제가 그걸 보고, 그때 한창 아이패드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캐릭터 그리기를 하면서 놀다가 양말 로켓 여우라는 걸 찍고, 이제 이 친구가 그 스토리 서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얘는 빨랫줄에 달려있던 어떤 양말이에요. 양말 로켓 여우는 사실 여우 로켓 그림이 그려진 양말인데, 이제 그 우선으로 되는 이 명사의 그 목적어가 바뀌는 거죠. 순서가 바뀐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이 양말 로켓 여우는 제가 양말인데 여우인 줄 아는 거예요. 나는 양말 모양의 여우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양말 로켓 여우 친구가 이리 와. 빨랫줄에 걸려있다가 어느 날 태풍을 만나서 그 빨랫줄에서 떨어지게 돼요. 그러고 이제 날아가요. 날아가면서 친구들 한 명씩 만나거든요. 그러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캐릭터가 있어요. 제가 직접 그린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동화책을 만들게 된다면, 왜냐면 되게 교훈적인, 네, 왜냐면 그 후에 양말 로켓 여우가 막 유리 물고기 막 이런 것도 만나고 막 그런 플라스틱이랑 그런 해양 쓰레기들 친구들을 막 만나요. 바다 속에서도 만나고 바다 밖에서도 만나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양말 로켓 여우가 다른 둥둥 떠있는 페트병 친구를 만나서 이제 저 섬으로 갈 거야 하고 이제 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섬이 아니고
쓰레기 섬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양말 로켓 여우한테 그 쓰레기 섬에 있던 사람 그 다른 쓰레기 동물이 야 너는 여우가 아니야 너는 양말이야 라고 해요. 거기서부터 이제 그 뭔가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해결 단계를 써야 돼요. 그래가지고 뭔가 오래오래 쓰고 있어요. 양말 로켓 가루. 근데 캐릭터가 가루랑 좀 닮았어요. 아무튼 근데 이제 우리도 살면서 그런 순간들을 만나잖아요. 뭔가 나는 내가 이런 건 줄 알고 믿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였어. 이러면서 생긴 어떤 자아에 대한 그런 슬픈 시간이 오잖아요. 나를 내가 인정하고 안아줘야 되는. 그래서 뭔가 이거를 되게 길게 말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최대한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딱 컴팩트한 말로 설명을 하게 될 수 있으면 좀 좋겠어가지고 오랜 시간 지금 거의 한 2년째 생각하고 있어요. 이 콘티를. 그래서 이제 그 엄청 많아요. 플랜이. 저는 굉장히 상상을 많이 해요. 가로? 네. 오늘 이렇게 라방 끝낼 거고요. 들어주신 분들 다 너무 고맙고 다들 좋은 밤 보내시고 또 만나요. 안녕. 가로 안녕. 안녕.